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원 예쁘게 가꾸기 내지는 뭐 만들기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 뒷면에 보이시는 그 기본 그 틀을 이용해서 응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촬영을 해봅니다. 나만의 그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원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연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좀 넓으니까 좀 넉넉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컨셉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농장 그 전시장의 진입로인데요. 진입로에 이제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을 달랑 하나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돌로 동그랗게 모양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등을 옆에 꽂아놨고요. 옆에 저요. 디딤방아돌입니다. 이게 디딤방아돌을 활용해서 이렇게 항아리와 같이 이렇게 놔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앙에 포인트를 하나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항아리를 점층적으로 높이를 점층적으로 맞춰서 점층미를 좀 더 가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뭐 정리가 좀 덜 되긴 했는데 제가 요즘 그 항아리 수거하느라고 항아리를 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항아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미가 있으니까 좀 고태미도 있어 보이고요. 좀 그 뭐랄까요, 뭐 좀 클래식하다 그럴까요? 이런 그 물확도 이렇게 점층적으로 높이를 맞춰서 뒤에 물 확을 큰 거를 놓고 앞에 작은 거를 하나 놓고 뒤에 조금 더 높은 항아리를 놓고 항아리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항아리를 제가 아직 배치를 못 맞춰서 배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갖다만 갖다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정원에 뭐 조경 소재는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찾아보시면 조경재로 확보하는 거는 뭐 그렇게 꼭 돈을 들여서 예쁜 거 보다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한번 정원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촬영을 해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은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